이 사주는 고 정주영 회장, 현대그룹 회장 사주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핵을 거으신 분이고요. 대한민국에 그만큼 잘 살게 만든 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거부가 될 수 있는 사주가 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거부가 되는 사주들은 어떤 다른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경금이 해월에 태어났어요. 해월에 태어나가지고 월지로만 보면 월지 금수 식신격인데 이 사주는 월지 해수로서 격을 안 잡습니다. 자, 인신사회월에 격 잡는 법은 월요일번에 무갑임인데 4월만 제외하고 4월은 무갱병이잖아요, 그죠? 자, 인신은 기토 신금 정화. 4월달은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잡습니다. 격을 잡는 순수가. 근데 4월을 제외하고는 봉기, 중기만 잡아요. 여기는 거의 잡지 않습니다. 인월, 신월, 해월은 여기로서 격을 못 잡는다. 이 사주는 특히 해월, 무토는 격을 못 잡는데 대부분 못 잡습니다. 해월, 무토로 격을 잡으려면 지지에 오화라든가 사화라든가 무토의 양인이나 무토의 근록이 있을 때 이 무토로서 격을 잡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격을 못 잡는다.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어떻게 되느냐? 을목으로도 격을 잡고요. 개수로도 격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순서는 예, 1번, 2번, 3번, 4번으로 잡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 3번으로 격을 잡겠다. 해묘 목구까지 졌어요. 그리고 을목이 투관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주는 무슨 격이 되겠다? 정제 격이 되겠다. 자, 우리가 동업해도 되겠느냐 물어볼 때 보통 뭐 신약하면 동업하면 좋고 신강하면 동업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비경급제가 식신상관을 생각하는 사람은 동업을 해도 동업자하고 잘 이루어지나 합니다. 동업자가 비경급제거든. 비경급제가 식신상관을 생각합니다. 이 사주는 어떻게 되나? 신금이 비경급제인데 비견인데 이게 식상, 식신을 생을 했다. 식신을 생하고 이 사주는 또 식신이 재성을 또 생하는 이런 아주 기가 막힌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생물처럼 생재가 된다니까, 생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재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즉 말하면 가게 문을 열어놓으면 손님은 항상 있다 이 말이야. 생재가 된다는 것은. 생재라는 것은 식신상관 바로 옆에 재성이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떨어져 있을 때가 아니고 식신상관 바로 옆에 재성이 있을 때 생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을목이 격이 나왔어요. 그러면 금수식신격은 가장 또 잘 시급하게 봐야 될 게 조우가 시급하다 그랬어. 그래서 조우를 정관, 정화가 천간에 두 개가 떠가지고 정화가 조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재격에 설경요인, 박경요인을 우리가 좀 더 가보겠다. 첫째는 정관을 놓습니다. 이때 조건이 식신상관이 없어야 돼요. 식신상관이 있어가지고 정관을 깨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상관이 없을 때, 두 번째는 평강을 용신합니다. 이때는 식상이 있을 때, 제사를. 제사하는 사주는 격을 떠나서 거의 대부분 성격으로 보면 된다. 식상이 있어도 제사하면 성격이고, 식상이 없을 때, 평강 바로 옆에 재성이 있을 경우는 파격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재생산을 파. 근데 재생산을 하지 않고 현금을 쓸 때는 비급이 있고 재와 살이 부에 서로 장애가 되지 않을 때 이때는 성격된다. 성격이란 것은 잘 먹고 잘 산다. 사회적 영향을 발휘한다. 또 재생이 하나도 없어도 부자다. 출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식상을 요청합니다. 식상은 아까 얘기했죠? 이건 재생을 생각하기 때문에, 격을 생각하기 때문에 쓴다. 이 길격은요, 큰 틀에서 뭐 이래요. 그 격을 유지, 발전, 보호해주는 쪽으로 용신이 만들어지면은 성격이에요. 길격은 정관격, 식신격, 정인격, 재격. 네. 이거는 그 격을 보호, 유지, 발전해주는 방향으로 용신을 만들어지면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인성을 용신해요. 인성. 자, 재왕인이 다투는데 왜 인성을 용신하냐면은 재격들은 신이 약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재격의 대운을 볼 때도 사주 운국에 신약한데 성격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대운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무조건 신강한 쪽으로 흐르는 운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성을 용신하는데 재와 인이 불애하면 서로 떨어져 있으면 이 말입니다. 대부 그 다음에 재인이 접하면 소부에 불과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섯 번째 천간에 비급과 식상이 있고 지지에 관살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경 개부기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인상을 해보면 그냥 부기 정도예요. 개 이건 아니에요. 우리 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고서에는 대부기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자, 여섯 번째는 일간과 합하는 기구입니다. 재물은 일간께 돼야 돼요. 비급과 합을 했다 그러면 그건 내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일간과 합을 했다는 의미는 일간 바로 옆에 재성이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자, 일곱 번째 궁극쟁계라도 식상이나 관살이 있으면 성격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사주는 어디에 해당이 되겠나? 정격격에 정관을 용신한 식상이 없고 이 1번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중회장은 성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격에서요. 재격의 재성이 정관을 직접 향하는 경우 이 상황이에요. 재격의 정관, 재성이 직접 정관을 향하는 이 경우에는 거부가 됩니다. 중국의 최대 부자였다는 석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석승이라는 사주 구조가 정중의 회장과 비슷합니다. 그 사람이 처천만 100명을 거듭니다 그랬어요. 천만. 네? 마누라하고 천만 100명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게 돼 있습니다. 혹시 다음에 내가 석승 사주를 다룰 기회가 있으면 석승 사주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명보에 나옵니다. 명보에 나오는데 그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제 친구 중에 대단한 부자가 하나 있는데 지방에서 소주 회사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 사주도 재성이 정관을 옆에서 바로 옆에서 직접 생을 합니다. 아마 재산이 그 친구가 한 천억 이런 걸 거예요. 천만 부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주 구조에서는 아주 깨끗하다. 매끄러운데, 한 가지 흠이 정인, 공망이, 이게 공망 맞았어요. 자, 공망 맞았는데, 인생이 공망 맞았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학문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정정현상이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간녀지동, 천간과 지지가 같은 경신일주들이 대체적으로 한번 결혼을 실패합니다. 왜? 일지궁에는 재성이 들어와야 되는데, 재성이. 남자 사주의 일지궁에 재성이 들어와야 되는데, 비급이 앉아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마누라를 밀어낸단 말이야. 재성을 극하니까. 그래서 정재영 회장도 한번 결혼을 실패한 전례가 있습니다. 경신일주가 또 박정희 대통령도 경신일주인데 박정희 대통령도 결혼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일지궁에 동주에서 글록을 갈고 있는 간녀지동 이런 사주들은 대체적으로 한 번 결혼으로서 끝나지 않더라 하는 것을 또 여러분들한테 팁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로를 한번 볼까요? 운로를. 자, 일단은 뭐냐? 조가 해결됐다. 격이 뚜렷하다. 격이. 자, 더군다나 식신격인데, 월지 식신이 재성으로 가행되면, 이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식신격보다 재성, 재격이 한 단계 더 좋은 격이거든요. 그래서 더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조업이 해결됐고, 그 다음에 재성이 정관을 생하는 구조인데, 정관이 허탈한 게 한 가지 흠입니다. 그래서 정관이 허탈하다는 것은, 공직이나 간직을 갖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 국회의원 한번 하셨죠? 하시다가 나중에 그냥 사퇴했나. 국민당과 창당까지 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럼, 자, 우리 어린 시절에 이분이 대단히 어려웠어요. 집안이. 육남 민영가 해서 8남의 9남매가 됐을 거예요. 이 장남으로 태어나서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병화대운에 그때 정관을 쓰고 있을 때 병화는 관살혼잡입니다. 관살혼잡이 오면 아주 힘들어요. 왜? 사주에 관살혼잡이 왔다는 것은 전쟁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었다. 자, 을대운. 제가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가출을 해가지고 19세에 쌀가게에 취직을 했어요. 쌀가게. 쌀가게 시절에서 3년 만에 그 쌀가게를 인수를 합니다. 흥복상인가? 그 쌀가게 주인이 정주영 회장한테 그냥 네가 해라 해서 물려주면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때가. 을대운의 재성이 강해졌어요. 일간도 강해요. 격도 강해요. 네? 용신도 약한 것 같지만 두 개나 있어요. 정화가. 그렇기 때문에 일간, 격, 용신이 다 강해요. 일간도 여기도 통과하죠. 여기 통과하죠. 자기 근록에 통과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좋죠. 유대운에는 을목이 통근처를 무유충으로 때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유대운에 쌀가게를 인수했다가 중일전쟁 때문에 유대운에 쌀가게를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좋은 운으로 보지는 않는다. 천간에 을목이 날아가지는 않았지만 좋은 눈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때 할 수 없이 쌀가게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26살. 이때도 좋죠. 이때도 재성 혼잡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도 좋은 눈으로 갑니다. 신금이 들어오면 이거는 묘유축으로 아까 때리지는 못하고 그냥 거기인데 묘신 암합도 하죠. 암합을 합니다. 근데 이 지금 경금에 일간에 근록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부터 좋죠. 자, 개대운에는 한번 아마 파란을 맞았을 겁니다. 이때는 뭐냐면은 정관을 날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 대운에는 좋지 않습니다. 이때는. 그 다음에 미대운은 해명이 삼한 목국을 완전히 형성하면서 이때도 좋죠. 자, 임대운에 보니까 이때 정관을 날릴 것 같지만 임수와 정화의 관계는 합의 관계인데 정화가 하나만 있었으면 이게 묶여요. 정관이 묶이면 제가 얘기하죠. 정관이 묶이면 구속. 그 다음에 손재, 사고, 그 다음에 뭐 법적인 문제,
뭐 건강 이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 임대원에는 무난한 이런 거 간다. 왜? 임수가 들어와 보니까 합의 관계인데다가 정화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합을 안 해. 그래서 이 임수가 자유로워집니다. 이때는 격이 식신격으로 격이 바뀌어요. 개수의 봉기가 공격을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은 식신격의 정제를 생각하는 쪽으로 또 격이 바뀝니다. 이때는 상관격이 바뀌죠. 상관격으로 봐도 되고, 상관격 보면 좀 애매합니다. 봉기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을목이 워낙 강해. 그래서 상관격 보면 좀 애매하겠고. 어찌됐든, 오화, 정간에 통근처 같이 걸룩이 들어와서 다 좋아요. 자, 신금이 들어와서 비겁이 을목을 날리고자 하나, 정화가 또 정리를 해준다, 이게. 정화가. 그래서 이때 좋아요. 그 다음에, 사화. 이때도 뭐, 정간에 또, 양이, 정간에, 제왕지가 들어왔어요. 이때도 다 좋습니다. 거침이 달려오는 거예요. 거침없이. 이때도 좋죠. 경금 때도 역시 정화가 비급이 을목과 합을 하는 것을 막아준다. 자, 그 다음에, 진대원 들어오니까 을목에 또 격의 통근처가 만들어진다. 다 거침없이 옵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별로 안 좋을 거예요. 나이가 먹어서 재성운은 일간의 힘을 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건강이 나빠집니다. 나이 먹어서는 젊을 때 재성운은 내가 힘으로 버텨주기 때문에 좋은데, 나이 먹어서 재성운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뭘 자꾸 내 나이에 비례해가지고 일을 줄이거나 내가 뭐 좀 조금 그 해야 되는데, 이런 재성운에서는 건강에 이상이 오기 쉽다. 그래서 이 묘 대운에 건강 이상이 와가지고 무 대운에 돌아가셨습니다. 87세에 사망한 거로 되어 있네요. 87세. 이사주는 해월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대운수를 7대운으로 봐도 돼요. 7대운. 7, 17, 27. 그래서 이때는 87. 그래서 거의 이 묘 대운에서 건강에 문제가 오고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는 계기가 묘대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주는 우리가 재벌이 될 수 있는, 거부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재성이 재격에, 반드시 재격이어야 돼요. 일반적인 격이 아니고 재격이 정관을 향하는 구조는 거부가 될 수 있다 하는 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운이 들락날락 하면 안 돼요. 운이 거침없이 가버려야 돈을 확 법니다. 한 5년 좋고 5년 나빠버리면, 5년 벌었다고 5년 까먹고, 5년 벌었다고 5년 까먹고 하게 되면은 거부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침없이 가야지. 거부가 되다면 거침없이 가야 좋은 운으로 거침없이 가져야 거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생지로 되고 싶어요. 비경급제가 식상을 전하고, 식상이 재성을 전하는 이런 거죠. 아주 좋은 구조입니다. 생지가 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도 대단히 유리한 조건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큰 핵을 건 정주영, 고 정주영 회장의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봤습니다.